모의고사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타 노바 지구학의 엄영대생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은 어차피 전략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언수회는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로 하는 거고 탐구는 선택해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언수회와 탐구의 선택하는 시간 배분을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워요. 쉽다라고 하는 게 결코 그냥 대충 공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월하게 짧은 시간 안에 1등급까지 끌어올 수 있는 과목이 지구학이죠.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라고 선생님 생각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선생님 강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에 쪽집게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제 강의 중에 그 20문제 내용은 100%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수능 만점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한 단원의 구성을 보면은 수능에 나올 만한 중요 핵심 포인트를 선생님이 교재에도 정리를 해놨고 강의 시간에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때 아, 저 핵심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강의에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핵심 포인트에 맞는 중요 문제들 풀어보면서 어떻게 개념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단원 요약 정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공부했던 건 되짚어봐. 뭐 여러분들 강좌 옆에 보면은 복습 문제도 같이 첨부되어 있을 거니까 반드시 복습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본 강의,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 그리고 보충 문제 푸는 것까지 반드시 한 강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될 유사 문제들을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자랑하는 LMS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에 있는 문제 외에 별도로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확인하고 모르는 분들은 언제라도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단순히 듣고만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학습을 책임져드리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노바지구학 메가스터디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노바지구학 강의 1년 동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